아니, 그 학교가 무슨 영재학교입니까? 아, 외고도 과학고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부자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평등국가 아닙니까? 그런 부르주아 학교는 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여론을 진화. 진화? 이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들 입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준표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면 먹었습니다. 여론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안 통하지. 불은 지른 놈더러 끄라고 해야지. 회장님, 총리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일이 점점 재미있게 돼가네요. 아휴, 팔찌에도 없는 파파라치 때문에 도망까지 다니고 배달하면 잘못 갔다 완전 똥 밟았네. 신화공고에 뽀뽀고 진짜 멀미가 난다 멀미. 다녔음. 아이고 저 마치고입니다. 잔디야 얼른 인사드려. 신화그룹 회장님실에서 나오셨대요. 그 유명한 원더걸을 이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밀었거든요. 진짠데 그 F4인지 뭔지 걔네들이 다름이 아니라 잔디야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너 내일부터 신화고등학교 다니기로 했다. 사실은 날 이쁘게 봐주신 회장님께서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주신 거야. 장학생. 내가 왜? 저희는 금잔디양을 누나 중학교 때까지 수영했잖아. 다시 수영하래. 수영하래. 뭐? 아니 왜? 누나 미쳤어?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딴 학교 어울리지도 않고요.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주시면은. 잔디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내일부터 나갈 겁니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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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목에 줄을 매서라도 기필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아시죠? 나와? 그리고
거기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래도 싫어. 엄마, 나 진짜 싫어. 아니, 남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 있어도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왜 싫어? 엄마야말로 부자들 학교에다가 돈 지랄하는데 건물 때는 언제고! 거야 그